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모니카를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알아야 하고 궁금한 하모니카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목소리로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몇백 가지가 넘는 이 하모니카의 기원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오래전 만들어진 중국 악기 쉔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보통 17개의 가느다란 대나무 관대가 통에 둥글게 박혀 있고 통 가운데 입김을 불어넣는 부리 모양의 치구가 달려있는 이 생황을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역사학자들은 1777년 프랑스 선교사 베레 아미오라는 사람이 선교 차원으로 동양에 들어가서 이 악기를 프랑스에 처음으로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21년 독일의 시계 제조공인 프리드리히 루드버크 부슈만 당시 16살에 15개의 피치 파이프를 묶어서 만든 악기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하모니카에 있는 이 리드, 즉 자유리드를 많이 시험하고 있는 시대여서 그 기원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들 합니다. 또한 독일의 음악학자 그루드 작스는 음향학적으로 이러한 악기들을 기명악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57년 독일의 마디아스 호너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과 직공을 데리고 650개의 하모니카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매틱 반음계적 하모니카를 1928년 정식 특허를 받았습니다. 하모니카가 동양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1891년 일본인 히루와 켄파치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980년대까지 하모니카는 일본에서 만돌린과 인기를 양분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악기로 하모니카의 대가인 가와구치 쇼고, 미야타 토호, 사토 히데오 등 전문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탄생했으며 하모니카를 날로 발전시켰습니다. 초기 하모니카는 불기만 하는 악기였지만 1826년 보헤미안 악기 제작자인 조셉 리터가 불고 마시는 것을 교대로 배열한 온음계 하모니카를 처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서양식 표준 배열인 리터 배열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926년 우리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된 하모니카 교본들을 통하여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하모니카는 아쉽게도 식민지 당시 한국을 오가는 일본 사람들, 한국에 상주한 일본인들을 통해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모니카 교본은 이덕남 선생님이 편제한 교본들이고요. 비록 한국에 보급된 지는 100년이 채 되지 않지만 많은 젊은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세계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고 있으며 오늘날 다양한 장르로 하모니카 소리가 방송 매체에 알려지고 있습니다.